안녕하세요. 송어 육매장입니다. 제가 여기 높은 곳에 이제 고라니 그물도 치고요.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다 이제 배추를 이제 심었습니다. 지금 시기가 이제 오늘이 9월 19일이니까 이제 좀 여기 천안 지방은 그 배추 심는 시기가 4월 한 5일부터 초까지 이제 많이 심는데 오늘이 19일이니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좀 늦었는데요. 늦었어도 여기가 이제 산 옆에 밭이 있어도 아침에만 조금 햇빛이 늦게 날지 이제 오후 저녁 때 늦게까지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제 배추를 심었습니다. 원래 여기는 이제 나무를 심었다가 이제 캤던 자리라 땅은 한 4,500평 되는데 이제 알타리하고 이제 시금치하고 그다음에 뭐 돌산과 청갓 그런 저 다발 뭐 몇 가지를 심었는데 옆에다가 너무 저거 조금 심은 것 같아서 옆에다 이 두둑싱이를 더 노타리를 쳐놔가지고 이제 금을 칠 때 요 조금 더 넓게 쳤습니다. 그래가지고 물론 저 아래 배추를 심었지만 이제 여기다 오늘 한 6가지를 이제 심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홍장군 빨간 이제 무를 심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김장 베타하고 또 베타 후레시하고 그 다음에 브람 브라스하고 헤파라분 골드하고 농가왕하고 이제 가을 김장 배추 3가지를 심었고요. 그 다음에 또 빨강 3호 배추도 또 심었습니다. 그렇다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 나올 이제 가을 김장 때 이제 쓸 이제 실험용으로다가 또 제가 여기다 한 2가지를 이제 심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합치면 한 7~8가지를 이제 여기다 심었는데요. 원래 지금은 늦어가지고 이제 비닐 멀칭을 이제 해구서 깔면은 이제 해구서 배추를 이제 비닐 멀칭을 이제 하고서 배추를 심으면은 이제 배추가 이제 따뜻해서 더 빨리 클 수 있는데 갑자기 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바닥에 미끄럼도 못 주고 그냥 요 노타리 칠 때 복합비료만 조금 뿌리고 붕사만 조금 뿌리고 노타리를 쳐서 이 거름기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심어 놓고 이제 비 올 때마다 이런 사이에다가 이제 퇴비하고 비료 좀 조금씩 뿌려주면은 이제 잘 클 것 같아서 그냥 비닐 멀칭을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비닐 멀칭을 한 거는 좀 드문드문 심을 때는 더 좋은데 지금 배추가 늦었기 때문에 너무 드물게 심으면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제 날짜에 심은 것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추를 이제 보이게 심었습니다. 여기는 특히 더 이제 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보이게 심었고 저쪽에는 여기보다 좀 드물게 이제 심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쪽에는 이제 한 8가지 정도를 뭐 4줄씩 심었으니까 이제 한번 앞으로도 9월달이 한 열하루 정도 남았고 10월달이 또 30일 11월달이 이제 한 11월 한 10일까지는 이제 배추가 어느 정도 클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따지면 날짜가 한 5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50일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클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배추가 이제 이렇게 보이게 심은 거, 여기 조금 보이게 심은 거는 이제 밭에 올 때 이제 조금 크게 되면 하나씩 뽑아서 먹던지 아니면 또 너무 보인 데는 한두 개씩 뽑아서 또 토끼도 많이 먹이니까 토끼도 또 이쪽에 또 좀 뽑아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늦게라도 여기다가 이제 이 배추를 두둑싱이를 이제 심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심어 놓고 이건 내버려뒀으면 굉장히 편한데 여기 이제 막 많이는 안 심었어도 한 80평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금을 치는데도 파이프가 뭐 35개 정도 들어가고 그물도 이제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고라니 때문에 그냥 심어만 놓으면은 편한데 이 고라니가 이 산에 옆에서 내려오니까 이 작물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뜯어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어디 이제 임실에도 이제 이 고라니 그물망을 쳤습니다. 그래서 이 고라니 그물망은 제가 좀 딴 데보다는 좀 높이 친 편인데 이제 파이프도 이미 다 10에서 20cm로 잘라가지고 180짜리
이제 총총한 그물을 쳤는데 아마 이 정도는 고라니가 이제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또 여기다가 경광등을 한 두 개 정도를 저 위하고 요 앞에다가 지금 제가 집에서 안 갖고 왔는데 내일이라도 경광등 두 개를 또 아래 우측으로도 하나씩 켜놓게 되면은 밤에 아무래도 불빛이 이제 반짝반짝 하면서 소리도 나면서 이제 좀 위협을 느끼니까 아마 저기 고라니가 좀 들을 것 같아서 그것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산속이라 또 고라니가 또 멀리서 뛰어가지고 또 이 그물을 뛰어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이 고라니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배추 심은 거를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또 하루에 뭐 이거 굉장히 많이 뜯어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는 저 아래 밭에다 심고서 그물을 쳐놨는데도 그 당시는 그물이 좀 망을 좀 낮게 쳤더니 고라니가 뛰어넘어 들어와가지고 하루 저녁에 배추 몇 판 심은 거를 전부 다 꼬개기서부터 그냥 밑에 뿌리만 남겨놓고 다 뜯어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고라니가 이 배추 잎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이런 가을 긴장 배추를 심으셔가지고 지금 안 뜯어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 그물 망 치신 것이 허술하게 약하게 치신 분들은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쳐놓고 높이 쳐야 고라니가 안 들어오지. 작년에도 제가 이 고라니 망을 현창게 친 집에 가봤더니 진드물 낀 거 한 포기만 고라니가 건드리질 않았고 나머지는 한 300개 정도 심은 거를 딱 한 포기만 고라니가 뜯어먹질 않고 나머지를 다 뜯어먹어서 저 한 포기는 왜 안 뜯어먹었나고 제가 가봤더니 거기 진드물이 잔뜩 껴가지고 진드물 낀 거는 고라니가 뜯어먹질 않았더라고요. 그래 그 결과가 한 반 이상 된 거를 속노란 꼬갱이를 다 파먹고 겉잎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농작물에 고라니 피해가 주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. 그래도 지금 고라니는 잡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라니가 흔해졌는데 여기도 산속이 깊어가지고 지금 이 배추 심기 전에 이 그물을 이제 어제께 이제 채고 오늘 또 마무리를 이제 져서 이 고라니 그물 친 자가 조금씩 손본 게 한 3일 됐는데 이 발자국이 여기에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완벽하게 이제 그물을 쳤으니까 아마 이제 고라니는 이 정도면 이제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. 그래서 이 옆에다가 어제 샘을 파가지고 오늘 물을 이 흠척하게는 못 쳤어도 일단 심어놓고 시들지만 않을 정도로다가 뭐 조르르 다 떠나르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한 20조로 넘게 이제 여기다 준 것 같은데 또 내일 식전에 와가지고 또 이제 물을 몇 번 떠다가 한 번 더 주게 되면 뭐 이번 주 뭐 일요일인가 월요일날 또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흠뻑 이제 물을 먹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추가 이제 잘 클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배추모가 될 수 있으면 좀 이제 큰 거를 심으려고 여기다 갖다 심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이제 모레는 비가 안 온다고 쳐도 아마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날 비가 온다고 치면은 그때 제가 저녁 때 여기 와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퇴비도 조금 더 뿌려주고 이런 고랑에다 이제 비료도 막 뿌려주고 요 사이사이에다 이제 요소도 조금 뿌려주면은 그 비 올 때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잘 클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혹시라도 이런 배추에 이제 심으시고 이 비료를 뿌리실 때는 항상 가까이 뿌리게 되면 이 배추 잎이 저 하얗게 이제 마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비료를 주실 때는 가까이 줄 때는 최대한으로 30cm는 띄고 주시고 또 가까이 이 배추가 심어졌을 경우는 양을 좀 줄여서 주셔야지 가까이 주면서 또 많이 주게 되면 배추가 이파리가 끝이 하얗게 마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빨리 크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비료를 조금씩 적당히 주셔야지 오늘도 제 어떤 분이 이제 전화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배추를 심고 20cm도 안 되게 파고서 비료를 줬더니 이 배추가 이 겉잎이 다 하얗게 말라간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비료를 주실 때도 항상 모든 농작물은 이 배추뿐이 아니고 어느 작물이라도 꼭 30cm 정도는 띄고 비료나 추비를 주셔야지 그냥 너무 가까이 주면은 오히려 해가 간다는 것을 이제 잘 아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배추를 심고 그래서
늦게 이렇게 배추를 심는 것을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